이번 장에서는 제5장입니다. 타입스,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들이에요. 주제는 캐스팅, 리터럴 등등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캐스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은 데이터 타입들 간의 일종의 컨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컨버전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코어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코어션, 컨버전, 캐스팅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 해서 이렇게 뭘 주고 있는데 F32 타입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 대신은 무시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65.4321 F32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는 U8 unsigned죠. 부호 없는 8비트니까 최고 255 0에서 255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죠. 그죠? 이 데시멀을 여기 담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당연히 요게 데시멀 F32잖아요. 타임 미스매치 에러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코멘트 처리하고 요것을 인티저 데시멀 as U8 하게 되면은 이걸 explicit conversion, explicit casting 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conversion 혹은 casting 혹은 coercion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데시멀 얘를 U8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잘라내고 크기 맞춰가지고 발다리 잘라내고 이게 맞춰 넣는 겁니다. 또한 인티저를 캐릭터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캐릭터는 우리 ASCII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ASCII 하고 또 UTF-8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서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인티저 숫자와 캐릭터 간의 상호 서로 매칭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 따라서 이 숫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캐릭터를 불러와서 보여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이걸 돌려볼까요? 자 그리고 밑에 뭐가 쭉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돌린 결과가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예, 캐스팅 해서 캐스팅 데시멀은 이거였고 요것을 U8으로 컨버전 하니까 65 되고 65를 캐릭터로 바꾸게 되면은 A가 돼요. 그죠? 65가 A니까 66은 뭐겠어요? 그렇죠? B죠. 67은 C. 이렇게 서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뭔가 컨버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1000을 U16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죠. U16이면은 2의 16승이니까 1000을 2의 16승이면 이게 65536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숫자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대로 표시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U8로 표시한다. 그럼 U8은 255가 최대 큰 값이잖아요. 이럴 때는 빼주는 겁니다. 1000에서 256을 빼고 해서 232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려가지 않는 범위 255보다도 작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뺏어 나오는 값이 타입캐스팅 된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i8 2의 8성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을 u8으로 나타내라. 그럼 부호가 없는 정수잖아요. 마이너스 값은 무조건 하고 256을 대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양의 정수가 나올 때까지. 양의 정수가 한 번만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55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1000이면 어떻게 되려나요? 1000이나 100이나 200이 됐을 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생각해 보시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지티브 넘버에는 모듈러스죠. 모듈러스 앞으로 자주 오게 됩니다. 256을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넣으란 말이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밑에는 이제 비트와이즈 캐스팅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대충만 봐두십시오. 이건 당장 여러분들이 향후 3, 4년 내에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 4년 뒤에 로보틱스나 제어 개척 기술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나와 있으니까 대충만 보시죠. 그냥 128을 I16 부호가 있는 16비트로 나타내면 128은 그냥 128이죠. 왜냐니까 얘는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I16이면은 마이너스 256에서 플러스 255 사이의 값입니다. 마이너스 256에서 플러스
55 사이에 갑이 요 I16이래요. 그리고 맞나?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잠시 헷갈리네. 맞겠습니다. 2의 8승이 256이니까. 자, 그리고 128을 UA에서 나타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8 같은 경우는 I8승이잖아요. I8승의 값은 마이너스 64부터 아니죠.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은 16이죠. I8은 2의 4승 16에서부터 플러스 15까지의 값이 되겠네. 중간에 0이 포함되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128을 I8로 나타내게 되면은 아닌가? 잠깐만 잠깐 헷갈리네요. I8 부호가 있는 8비트이니까 이건 제가 좀 뭘 조금 헷갈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8을 I8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 258로 나타내면 232 맞고 요거는 231을 I8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4 요건 맞아요. 200, 마이너스 232에 뭘 빼면은 256이 되는지 그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3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4 하면은 플러스 256이 되죠. 따라서 요거는 맨 마지막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저도 저도 이걸 좀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 4년 내에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로보틱스 수업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도 공부할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